일본에서 유행 중이라는 까망베르 김치찌개 부탁드려도 되나요? 상상만으로도 요상한 보글보글 까망베르 김치찌개를 끓여봤습니다. 재료 준비 디테일에서 몽글몽글 순두부 느낌을 주기 위해 일부러 원산지인 풍미 정렬 프랑스산 꿰맹베르 치즈가 아닌 순두간 덴마크산으로 준비했어요. 관련 기사들을 보면 치즈 표면에 십자로 칼집이 내져 있어서 저도 뜻까지 했습니다. 간단하죠?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김치찌개 완성 단계에서 꿰맹베르 치즈 넣고 슬쩍 따뜻해질 정도만 보글보글 끓이면 되어요. 김치찌개 토핑 추가한 느낌으로요. 맛은 보편적인 한국 사람 예상과 달리 아주 맛있었어요. 비유적으로는 동태찌개 맛집에서 엄청 싱싱한 고니를 건져 먹는 기분이랄까요. 역시 백문이불여일견.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던 진리를 이렇게 찌개 끓이면서도 느꼈습니다. 응원스피 추천이에요.